마우스패드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는 마우스패드들은 많이 얻어와서 그것도 할 거거든요. 이벤트! 눈쟁이 유튜브 증정 이벤트에서 진짜 화끈하게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제품들 좀 많이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제가 작년 말인가 쯤에 2023 키보드 총정리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마우스 총정리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눈쟁이님 장비 공개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완성되는 것들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못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우스 패드 총정리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긴 했는데 사실 키보드 같은 경우는 성능, 뭐 클릭 응답 속도 를 메인으로 보고 나머지를 부차적으로 봐도 추천을 하기가 상당히 쉬운 편이고, 마우스 같은 경우도 그립이라는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뭐 센서 응답 속도라든지 클릭 응답 속도라든지 이런 절대적인 성능의 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하기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근데 마우스 패드는 너무 주관적이에요. 어느 특성이 더 좋은 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 취향이라는 걸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을 드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그리고 성향. 성향 같은 경우는 총 6가지로 나눴습니다. 극 슬라이딩, 슬라이딩, 밸런스, 브레이킹, 극 브레이킹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컨트롤이라는 범주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마우스 패드에는 측정치에 들어가는 게 마찰력인데 그 마찰력은 움직이고 있을 때의 마찰력과 가만히 서 있을 때 움직이게 하는 마찰력,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패드 따라서 이게 둘 다 같이 성향 따라 올라가고 성향 따라 내려가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밸런스가 좀 많이 다른 패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하기 위해서 컨트롤이라는 범주를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로 나눈 거는 5분의 1 단위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0에서 20%까지가 극 슬라이딩, 20%에서 40%까지가 슬라이딩, 40에서 60이 밸런스, 60에서 80이 브레이킹, 80%에서 100%가 극 브레이킹입니다. 그래서 동적 마찰력과 정적 마찰 요 두 개가 그 범주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어야 그 마우스 패드로 분류가 되고요. 컨트롤 같은 경우는 동적 마찰이 중간값, 그러니까 50% 아래이면서 정적 마찰이 중간값 이상인 패드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컨트롤이라는 거는 움직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마우스가 움직이게 해주는 패드지만 딱 멈추고 싶을 때는 딱딱 멈추게 해주는, 그리고 멈춰있을 때는 에임이 쉽게 떨리지 않게 해주는 이런 거를 만족을 하려면 정적 마찰을 높아야 되지만 동적 마찰은 좀 낮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추천 자체는 저렴한 가격부터 비싼 가격까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원대 마우스 패드입니다. 바로 요 이케아에서 나온 라네스 펠라레라는 마우스 패드입니다. 이 친구 슬라이딩 패드입니다. 퀵캐비 쪽이랑 살짝 좀 비슷한? 퀵캐비는 이것보다 조금 더 거칠거칠한 느낌인데 이 친구는 좀 부들부들한 느낌이라 그런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 감도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됐습니다. 아무런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블랙 버전, 그리고 무늬가 들어가 있는 요 제품. 이게 프린팅을 하는 제품들 있죠? 직조 자체가 아예 색깔이 달라가지고 다른 색으로 마우스 패드가 나오는 거 말고 아예 이렇게 무늬가 막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프린팅을 진행을 하는데 그 프린팅하는 애들은 뭐 열처리인가? 코팅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코팅처럼 위에가 좀 미끌미끌하는 게 생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두 개 중에서 요 친구는 추천을 안 합니다. 이 베이스 고무의 품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포가 제대로 안 되는지 막 어떤 데 밀도가 높고 어떤 데 밀도가 낮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비포장도로처럼 막 울퉁불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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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굉장히 좋지 못하다.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울퉁불퉁한 게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친구 포장 자체도 저가형 패드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말려서 오잖아요. 근데 얘는 일자로 펴서 옵니다. 비닐 포장만 돼서 오긴 하는데 만 원짜리 마우스 패드에 그런 포장까지 바라는 거는 사실 너무 사치인 것 같고, 접지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우스 패드 위에 얹어놓고 하고 있는데도 막 딱히 밀리는 느낌이 없죠? 그리고 베이스 말고 맨 위에 있는 표면 천이라든지 뭐 플라스틱 계열 뭐 그런 소재라든지 그런 요 맨 위에 있는 이 표면이 마찰력이 굉장히 심한 애들이 있어요. 사실 손 같은 경우는 마우스 위에 이렇게 얹고 하는 뭐 그런 그립을 쓰면 사실 손은 마찰이 될 일이 없는데 여기 아래 같은 경우는 팔토시 같은 걸 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마찰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마찰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약간 살짝 불쾌하게 붙잡는 느낌이 조금 있긴
비싸긴 한데 가격 생각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토시를 사용을 했을 때 팔토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빼고는 추천을 아예 안 합니다. 무신사의 팔토시 파는 거 요거. 근데 요거 여름에만 팔아요. 지금은 품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꼭 사서 재워두시는 걸 추천하고 저는 많이 사뒀어요. 요 팔토시하고 궁합이 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궁합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베이스 딱딱한 거는 진짜 굉장히 딱딱합니다. 뭐 엄청 폭신폭신한 이런 느낌을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사용한 게 아니라서 습도를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오래 사용했을 때 뻑뻑해지는 게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0원짜리라서 조금 뻑뻑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그냥 새로 계속 사서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패드는 소모품이니까요. 게이밍 마우스 패드를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요 친구가 가격이 10,000원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지 굳이 이 패드로 넘어오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추천드릴 제품은 GB5050V2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쌉니다. 50-50짜리 사이즈가 46,000원이고요. 49-42 제품이 2,000원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입니다. 키캐비는 그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패드가 아닌 것 치고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사실 얘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요 친구가 저렴하다고 하는 이유는 요 베이스 대부분 마우스 패드들은 고무를 사용을 하고요. 코론 재질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40,000원 이하인 제품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세 개? 겜룡이님 패드 앞에서 세 개인가? 국내에서 구하실 수 있는 패드네? 뭐 다른 패드 뭐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측정한 제품 중에서는 세 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이 포론 베이스의 장점은 접지력이 좋다. 균일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물론 이 포론 베이스 중에서도 이 퀄리티가 안 좋아가지고 울퉁불퉁하는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포론 베이스 들어가면 웬만한 제품들은 다 괜찮습니다. 겜룡이님 마우스패드도 균일도가 굉장히 좋고요. 접지력 같은 경우도 좋고 포장 자체도 일자로 포장이 돼서 오기 때문에 펴는 거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성향 자체는 브레이킹 패드입니다. 근데 이게 정적 마찰 때문에 브레이킹으로 분류되긴 했는데 사실 정적 마찰 기준으로 보면 극브레이킹 수준의 브레이킹 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뭐 냄새 이슈가 있긴 했는데 두 번째 버전 오면서는 그런 이슈가 전혀 없어졌고 브레이킹 감도 자체도 벤치마크 기준에서는 걔보다 얘가 살짝 더 브레이킹한 동적 마찰 기준으로 그렇게 벤치가 되고 정적 마찰은 사실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라이딩 쪽 계열 패드보다는 브레이킹 패드를 좀 추천을 드린 이유가 게임 따라서 다릅니다. 에펙이나 오버워치 같이 트래킹 위주로 움직여야 되는 게임들은 밸런스나 슬라이딩 계열 패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로란트, 카스 뭐 이런 에임이 가서 쓰고 가서 쓰고 가서 쓰고 해야 되는 이런 류 게임들에서는 이런 브레이킹 패드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많이 하는 게임은 그런 류 게임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FPS 중에서는. 그래서 브레이킹 패드를 전반적으로 좀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 근데 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킹 패드보다는 저는 밸런스라든지 컨트롤 계열 그런 패드를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브레이킹 계열 패드로 오래 하시면 손목이 좀 아픕니다. 요거 오버로크 품질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요 패드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베이스가 포론이 초반에는 아티산 쪽의 엑소프트 계열 패드를 많이 사용하면서 베이스가 엄청나게 말랑말랑한 거를 막 좋아했었는데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너무 단단한 거 말고 살짝은 조금 저항감이 있는 요런 쪽 경도를 훨씬 더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요 GB5050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적절한 밸런스를 조금 찾은 그런 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드 자체의 품질로만 봤을 때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마우스 패드는 바로 백시의 PA 시리즈입니다. PA 블랙하고 컬러 쪽 계열 제품군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나왔는데 감도가 다릅니다. 이거 코팅 들어간 제품이 살짝 더 슬라해요. 그리고 표면 자체도 느낌이 그냥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추천드릴 제품은 색깔 있는 거 말고 색깔 없는 패드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파워의 에센셜 페르세우스 요 패드까지 같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 패드를 같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패드가 극 브레이킹 성향도 공유를 하고요. 둘 다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특성은 조금 달라요. 페르세우스 같은 경우는 포론 재질 베이스는 아니지만 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말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굳이 포론이 아니더라도 이 패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균일도 자체는 이 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울퉁불퉁한 느낌이 그냥 전혀 없어요. 그 대신 이 친구는 습기를 좀
조금 먹었었습니다. 사용을 했을 때. 근데 스킬을 제가 먹는다의 기준이 근본 패드들 있잖아요. 뭐 퀵캡이라든지 GSR 그런 애들만큼 스킬을 잘 먹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지금 추천드리는 패드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스킬을 조금 먹는 편이다.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로크 있는 거. 페르세우스는 오버로크가 있는데 PA 블랙은 오버로크 없는 거. 요 차이가 있겠네요. 저는 이 두 개 패드 중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페르세우스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패드 사이즈도 조금 더 크기도 하고 요 말랑말랑한 느낌 때문에라도 이걸로 바꾸고 나서 에임폼도 좀 올라왔어요. 나 곧 진짜 곧 있으면 불멸 갈 수 있을 것 같아. 곧 불멸 찍는 영상으로 뵙는 걸로. 아 그건 있어요. 이 페르세우스를 제가 원래는 에센셜을 처음에는 추천을 안 드렸습니다. 이 패드 써봐야 된다 진짜 좋다 하는 패드 뭐 있었습니까? 이 주황색의 페르세우스 프리미엄 패드입니다. 표면 자체는 똑같은 것 같은데 베이스 재질 자체가 프리미엄 라인업은 포로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를 더 추천을 드렸었어요. 3.5mm 버전이거든요. 안 팔아요. 이제 4mm 버전 이 친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그냥 완전 달라요. 이 베이스가 포론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사실 완전 다른 제품 수준입니다. 근데 페르세우스 첫 번째 버전 울퉁불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얘는 포론 베이스인데도 진짜 울퉁불퉁해요. 추천을 전혀 드리지 않는 제품입니다.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5에서 7만 원대 들어가는 제품인데 벤큐 조이의 GSR SE 루즈 그리고 그리스 두 개 제품입니다. 일단 이 친구 둘은 밸런스 계열 패드입니다. 저 이거 쓸 때 에임 고점이 굉장히 높은 패드 근데 저점이 좀 더 낮은 패드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약간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패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지컬이 좋으신 분들은 진짜 이 패드의 역량을 잘 뽑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스나 루즈 둘 중에 사실 그냥 재고 있는 걸로 아무거나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는 아니라서 접지력은 조금 아쉬운 수준? 근데 뭐 실사할 때는 큰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닐도는 최고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동글동글 말려서 오기 때문에 조금 편한데 좀 거슬린다? 요거 습기 자체도 그리고 좀 덜 먹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고 피부 마찰력 자체도 거의 없는 편. 쿨텐더도 8토시하고 호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뭐 마찰이 거의 없이 사실 실사용했을 때 이 피부 마찰력이나 8토시 마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도 말고도 그게 사실 거슬려가지고 추천을 안 하는 패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상당히 괜찮은 패드.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패드이기 때문에 요 패드도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패드입니다. 그리고 7만원 이상 굉장히 고가의 마우스 패드들입니다. 오늘 등장 안 하면 섭한 패드죠. 아티산 제로입니다. 아티산 패드 같은 경우가 사실 이 포론 마우스 패드의 유행을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마우스 패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이스 자체 굉장히 말랑합니다. 아티산에서는 베이스의 경도 따라서 엑소프트, 소프트, 미드 이렇게 세 개로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제로 같은 경우는 아티산 패드 중에서는 가장 브레이킹한 패드입니다. 근데 지금 벤치한 전체 마우스 패드 기준에서는 사실상 밸런스에 속하는 딱 중간 정도 성향의 마우스 패드예요. 이 엑소프트의 단점이랄 것도 있는 게 마우스 따라서 이렇게 끌면은 지금 무슨 소리가 나요? 플라스틱 갈리는 소리가 나죠? 이게 사실 베이스가 너무 과하게 말랑한 패드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우스의 종류 따라서 조금 힘을 주면서 사용을 하면 플라스틱 부분이 패드를 긁습니다. 그 때문에 패드 내구성도 좀 더 빨리 달 수 있고 감도 컨트롤 자체도 조금 느낌이 확확 달라질 수 있다. 여전히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저는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도가 있는 마우스 패드들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포론의 정석 가장 기본인 마우스 패드를 한번 써보고 싶으시다면 아티산 제로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처럼 말랑한 엑소프트나 아니면 소프트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친구 단점이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박힙니다. 이거 사용하시다 보면 그냥 촉촉촉촉 이렇게 막 박혀 있어요. 사용하실 때는 사실 엄청나게 뭐 거슬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마우스패드는 아티산 제로의 킬러로 나온 LGG에서 나온 세텀 프로라는 마우스패드입니다. 성향 자체는 아티산 제로랑 상당히 비슷하고 그 아티산 제로의 머리카락 박히는 단점 있죠? 그 단점이 얘를 사용을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베이스 소프트인데도 나름 말랑한 편, 오버로크 품질 자체도 괜찮은 편이고 베이스가 일단은 바닥 이게 무늬가 바뀌어가지고 접지력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접지력이 포론 베이스인 것 치고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포론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티슈로 책상을 닦고 요 바닥
바닥을 닦은 다음에 화면에 어느 정도 착 달라 붙는 편이긴 하지만 다른 포럼 베이스 마우스 패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접지력이 아쉽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균일도 부분에서 요 친구 살짝 울퉁불퉁해요. 뭐 머리카락 박히는 부분은 아티산 제로에 비해서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얘가 상위 호환일까? 라는 느낌은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500에 500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기는 하죠. 제로랑 유사하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천이 조금은 떨어지는 제품이긴 합니다.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이제 좀 독특한 패드입니다. 아티산의 히엔! 이 친구 일단 성향은 컨트롤 패드입니다. 앞에 마우스들에 비해서는 섰다 갈 때랑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랑 감도 느낌 차이가 확확 좀 나는 그런 마우스 패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하이브리드 계열 패드는 추천을 별로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 샀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이 피부에 그냥 느껴지는 것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움직이는 것만 보셔도 알겠지만 소음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별론데?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제품은 아니지만 성향이 맞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마우스 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베이스를 소프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엑소프트나 미드는 상대적으로 비주류 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일단 소프트를 먼저 구매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엑소프트 구매하는데 사실 소프트만 구매하셔도 상당히 말랑한 편이긴 해가지고 구매하셔도 그렇게 후회는 안 하시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계열 패드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 피부 마찰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천정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마찰력이 조금 있는데 또 단점이 이 팔토시 썼을 때도 마찰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 사용할 때 아예 여기를 띄우고 사용하는 이런 에임법을 사용하는 게 아닌 이상은 조금 이 마찰력이 불쾌할 수 있다. 근데 하이브리드 계열 패드의 장점은 습기를 덜 먹고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뭐 굳이 에어컨 안 틀고 진짜 비 막 오는 날에도 감도 변화 크게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큰 장점이긴 하죠. 사실 트레이드 오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구매하시길. 다음 추천드릴 마우스 패드는 이것도 아티산 패드죠. 하얏테 우츠라는 마우스 패드입니다. 이것도 하이브리드 계열 마우스 패드고요. 히엔이랑 거의 비슷한 장단점을 공유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추천드린 패드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슬라이딩한 마우스 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츠는 롤할 때 진짜 좋은 패드 같습니다. 이 패드는 뭐 하이브리드 계열 패드를 한번 써보고 싶다면 상당히 추천드리는 패드긴 합니다. 가격별로 추천드리는 거는 요 정도 딱 추천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눈쟁이님 왜 다른 계열? 그러니까 유리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드 타입의 요런 패드들은 왜 추천을 안 하시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드 타입이랑 유리 타입 쪽 마우스 패드들은 대부분 슬라이딩 계열이죠. 제가 극슬라이딩 패드들을 진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프로들은 안 씁니다. 거의 없어요. 진짜 한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기에는 그렇게 좋은 패드는 아니니까 잘 안 쓰는 거겠죠. 물론 그래도 나는 유리 패드 정말 찍먹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가장 유명한 거는 스카이 패드 3.0이 가장 유명하고 저렴하게 한번 유리 패드를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잭투스의 울트라 글라이드라는 마우스 패드가 있습니다. 펄사의 슈퍼 글라이드 뭐 요 정도? 그리고 유리 패드의 감도 부분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단점도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일단 피트가 매우 잘 갈리고요. 먼지가 끼잖아요. 근데 유리 패드는 이런 먼지가 안 지면 모래 자갈이 피트에 낀 것 마냥 느껴져요. 그래서 표면 관리를 진짜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터시가 없으면 안 돼요. 유리 패드의 장점은 직조로 짠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움직였을 때 이 마찰력이 안 높은 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팔터시 꼈을 때입니다. 팔터시 꼈을 때 천계열 패드를 사용을 하면은 대각선으로 했을 때는 마찰력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대부분 유리 계열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하드 계열 패드도 호불호를 좀 많이 사기 때문에 딱히 추천을 안 드리고 그래서 네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성향별로 한 개씩만 추천을 해달라 하면은 제가 딱 세 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딩, 밸런스, 브레이킹. 슬라이딩 계열에서는 세턴 프로, 소프트. 밸런스 계열에서는 GSR, SE. 브레이킹 계열에서는 콰오아의 페르세우스 에센셜. 요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마우스패드는 단연코 콰오아의 에센셜 페르세우스. 아 진짜 한번 써보세요. 좋습니다. 마우스패드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는 마우스패드들은 많이 얻어와서 그것도 할 거거든요. 이벤트! 눈쟁이 유튜브 증정 이벤트에서 진짜 화끈하게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제품들 좀 많이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 마우스패드 총정리!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제가 저거 에센셜 저거 바꾸니까 게임이 덜 잘돼요. 진짜. 아, 맞아요. 아니 뭘 맞아.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나 사서 재워둬야겠다. 저것도 품절나면, 마우스패드는 절대 품절나면 안 돼요. 왜냐면 마우스패드는 소모품이에요. 다른 분들도 나중에 선물 드릴 것도 좀 사놔야겠다.